Times. 네, 깁슨 USA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이 나오는군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깁슨이 가끔씩 이상한 짓 잘해요. 예. 뭐 어쿠스틱에서도 뭐 이구아나 버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또 뭐가 있었더라? 그런 류의 그 뭐 뱀 스네이크 그 뭐 마이트 어쩌고 막 이런 특이한 색상들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색상은 이름이 블루베리 버스트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블루베리 버스트. 이름도 잘 지었고요. 네,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이런데 약간 살짝 낡은 것 같은 그런 번진 것 같은 효과도 있고요. 있고. 네, 아주 멋스러우면서도 시원시원한 색상.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퍼플하고 잘 섞어갖고 이렇게 기괴로 보이네요. 투톤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블루베리 버스트. 그리고 이거 말고 색상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60스 체리라고 그것도 예뻐요. 이게 지금 339 피겨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무늬가 좀 많이 들어간 화려한 그런 이쁘다. 색상뿐만이 예. 아니라 그런 질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피겨드와 피겨드가 아닌 게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금 피겨드가 아닌 기본 모델 저희가 2019년도에 했던 거는 그거는 가격대가 200만원대 중반입니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목재, 네, 목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다르게 사용되다 보니까 네. 할인가 기준으로 거의 1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야. 그때 그 저희가 했었던 그 모델이 한 줄평이나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은 9, 저는 8.5 이렇게 드렸고 동안 세미 솔리드 기타 세미 할로가 아니라 세미 솔리드 솔리드의 성향이 더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고 그 에피폰 건 60만원대에 아직도 있거든요. 339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버즈비 예전에 10점 만점 기준의 점수 체계일 때 최초의 만점 기어였어요. 네. 왜냐면 그 범용성과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기어였고 솔리드적인 느낌에다가 할로우적인 느낌 네. 거기다가 그 푸시풀을 통해서 네 스트레스적인 느낌에서부터 뭐 레스폴적인 느낌까지 정말 범용성이 미쳐 있었던 기타였는데 네 그 339의 매력이 사실 원래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335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335보다 좀 더 편안한 연주감 그리고 컴팩트한 착용감 좀 더 범용적인 스타일 이런 게 335를 좀 더 대중화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통이 너무 크면 좀 벙벙대니까 그 뭐 이제 뭐 잡았을 때 이런 뭐 딱 착용감 이런 것들도 네. 그 335는 335만의 어떤 그 타겟팅과 멋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편안하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개량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9. 제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피겨드는 가격이 다르죠. 389만원 거의 400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자, 요건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고요. 무게 3.18kg로 역시 339의 제작 의도에 맞게 걸맞은 그런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께는 41에 아치탑 아치백이 조금씩 미묘하게 나와 있어서 한 2mm, 2mm 정도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감으로 보면 45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 뒷돌레는 80mm고요. 탑은 3플라이 AAA 피겨드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탑. 네. 그리고 브레이싱이 쿼터손 스프루스가 브레이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바디 목재도 마찬가지로 3플라이 AA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그로블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프텍의 너트 43.053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점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57 클래식 넥, 57 클래식 플러스가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샬
좋다. 좋, 얌전하고 좋네요. 근데 육 중에 레드락담 알고 있었던 339보다 훨씬 진한 그런 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마샬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삼삼구가 개인 머신이라니 이건 약간 굉장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 삼삼구 이미지를 굉장히 쇄신하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러스 한번 넘어갈까요? 야 좋다. 진하고 강한 삼삼구라니. 그러네요. 진짜 339는 이 어떤 라이트한 느낌의 범용성 이런 것들이 되게 특징적인 그런 기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오늘 이 339는 굉장히 진하고 네. 강력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335였고요. 처음 느껴보는 좀 경험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돌직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돌직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진하다라는 느낌에서 네. 이게 예전에 이런 게임이 진삼국무쌍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진삼국무쌍인데 그 1인칭 시점에 이렇게 네, 아주 네. 재밌는 그런 삼국지 게임이었는데 저는 진삼삼구무쌍 이렇게 진하요. 네. 진삼삼구무쌍. 자, 이스코드 이거 참 아, 이거 어떻게 되나? 기대됩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네.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80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오. 14, 편의성 16, 디자인 19에서 총점 79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9.5. 야, 이게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짠 것처럼. 그러게요. 있었겠네. 저번 시간에 79.5였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 79, 제가 80이었어요. 네. 이게 그 알파인 화이트였었던 네.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79인데 항목 점수가 뭐 다 달라. 다 달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와, 거의 한 400 정도에 육박하는 깁스는 그래도 적어도 80 가까이 지금 도달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슬림 하프, 전설의 블루스 뮤지션 슬림 하프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이제 ES330이고 가격은 389만원 지금이랑 똑같은데 330이요? 네, 330이요. 저희 330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독특한 감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뻐요? 네, 네. 멋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33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